안녕하세요.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주방에 제가 나와 있고요. 전에 저희 집 식탁을 동그란 타입으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있던 식탁은 이제 거실로 나갔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의자. 제가 요새 운동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. 자. 이 의자가 엄청 가볍죠. 알루미늄을 가지고. 네, 여기 이 의자. 여기 방석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방석을 벌써부터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린 거예요. 야, 그러니까 강수지 TV 하면서 우리 집에서 안 보여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, 거의. 그렇죠?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이제 깔아놓을, 이게 지금 너무 차갑잖아요, 겨울에는요. 그리고 너무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식탁에도 아마 다양하게 방석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케아에서 만들어 놓은 방석을 사다가 깔고 또 묶어 놓으신 분, 뭐 여러 가지 계실 텐데, 근데 뭐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탁 의자면 뭐 그럴 필요가 없죠. 아니면 이제 좀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다, 그럼 또 위에다가 얹을 수도 있는 건데, 저처럼 이렇게 나무 재질, 뭐 딱딱한 그런 체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알루미늄이나,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또 한 가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이런 인테리어 가게나 가구에 가면 조금씩 팔기도 해요. 그리고 이케아에 가면 한 두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. 뭐 네모난 것도 있고 약간 둥근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. 근데 저는 이 의자 구입할 때 동그란, 네, 작은 쿠션을 줬었는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요. 제가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라홈에 가봤거든요. 근데 좀 너무 두껍고 이 의자보다 좀 너무 컸어요. 사이즈가 잘 안 맞아가지고, 그래, 그러면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, 제가 체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옷보다도 체크는 뭐가 좋으냐면 약간 이렇게 집에서 뭐 방석이라든지 뭐 테이블 클로스라든지 뭐 그런 것 쪽으로 제가 좀 체크를 좋아하는데, 특히 프랑스에 갔더니 뭐 빨간 체크, 또 블루 체크, 옐로우 체크가 야외 카페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란색을 보러 갔는데 노란색이 있었어요. 자라홈에. 근데 테이블 클로스가 아예 다 품절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산 것이 이렇게 블루로 된 작은 체크 식탁보를 샀습니다. 꽤 큰 거, 뭐 한 거의 2000에 막 이렇게 큰 직사각에 덮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샀죠.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2000을 사니까 훨씬 더 쌌어요. 만들어져 있는 거 이제 공임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가격이 나가죠. 저는 뭐 원하는 천이 없으면 다니다가 예쁜 패브릭이 있으면 그걸 사다가 베개 커버를 만들 수도 있고, 아가들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 이불도 만들 수가 있고, 또 이렇게 식탁보도 만들 수가 있고 방석도 만들 수가 있고,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식탁 커버로 나온 것들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, 더. 그래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 약간 체크로 된 수입천들 예쁜 게 되게 많은데 조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천을 사다가 이거 쓰고 남은 건데요.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아,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. 저는 재봉틀을 할 줄 모르고 재봉틀도 없어요. 재봉틀까지 했다간 제가 너무 바빠요. 그래가지고 마음은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뭔가를 많이는 안 만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해서 고토에서 이렇게 만들었죠, 6장을.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, 그럼 이 의자를 들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을까?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, 여러분? 퀴즈인데 너무 쉬운 거지? 그래요. 너무 쉬워서 뭐 할 말이 없네. 자,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? 자, 여러분. 이렇게 놓고 이거를 오렸어요, 신문을. 이 사이즈에 맞게 그냥. 정말 제가 성격이, 제가 너무너무 섬세하고 정말 한 치의 오차도 못 보는 여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랐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, 여러분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제가 단골집인 커튼가게에 갖다 드렸죠. 어머, 너무 잘 해왔다고. 그렇죠. 이건 몇 센치예요? 몇 센치 하면 너무 어려워. 이 정사각도 아니고 직사각도 아니고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지금 제가 대충 할게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신문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 대충
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여기가. 잠깐만요. 너무 대충했네. 아, 여기였네. 자, 이렇게. 손으로 손톱 자국을 내세요, 여러분. 뭐 이게 완전히 완벽할 이유는 없어요. 네, 우리 집 의자는 약간 이거 내려놓을게요. 자, 우리 집 의자는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렇게. 네, 그래서 이거를 딱 가져다가 주시면 아, 이렇게 생긴 방석이군요.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여기다가 이걸 놓고 이제 재단을 해주시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여섯 장을 제가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재질을 뭐로 할 것이냐. 이제 그거가 또 문제죠.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만들어 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실수했어요. 여기 구름솜을 넣었더니 얼마나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지, 부드러운 건 좋은데 앉았을 때 바닥이 느껴지더군요. 하지만 이걸 6개나 만들었으니 일단은 써야겠죠. 네, 여기 지퍼가 있습니다. 구름솜이 바로 있네요. 여기서 우리 사장님이 아, 모카솜을 하시겠어요? 근데 아유, 뭐 이걸 모카솜까지 하겠어요? 그랬는데 역시 모카솜을 했어야 오래 쓰고 착석감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오래 쓰다가 네, 모카솜으로 바꿀 예정입니다. 모카솜이 조금 더 가격은 나가겠지만 또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냥 이걸 세탁기에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이제 좀 예쁘게 하려면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우리 어렸을 때 실과 시간에 한 땀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? 네, 일곱 개 꿰매놨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안에서 솜이 흔들리지도 않고 네, 이렇게 좀 안정되게. 그리고 이제 여기 줄 매는 거, 아,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이걸 내렸어야 하는데. 자, 이건 뭐 가벼우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참 부담스러우시죠? 이렇게 이제 묶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 의자에. 저희는 이렇게 X가 있으면서 여기 묶는 곳이 있잖아요? 그래서 여기다 묶었어요. 아, 여러분들 의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는 묶을 수가 없는 의자예요. 여기 공간이 없으면 못 묶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실리콘 미끄럼 방지 그런 패드를 하나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흔들거리는 거 방지할 수 있죠?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묶을 수 있을까? 이것도 표시를 다 해가지고 갔어요. 이렇게 이렇게. 이걸 또 이 줄을 넉넉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렇게 짧으면 안 되겠죠. 여기 리본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. 자,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즈로. 자, 이렇게. 네,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또 뭐 겨울에 시원해 보이지 말란 법은 없죠. 저는 옐로우가 하고 싶었는데 옐로우가 다 품절이어가지고. 근데 괜찮아요. 그냥 분위기가 약간 뭐랄까, 약간 프랑스 몇 번 가봤다고 자꾸 프랑스 얘기하는데요. 프랑스풍의 유럽풍의 약간 그런 이 식탁 그런 느낌이 이제 멀리서 보면 약간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식탁, 의자, 방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로 쉽게 만들 수 있을까. 재봉 잘하시는 분들은 뭐 벌써 다들 이렇게 하셨겠네요. 커튼까지 만들고 옷까지 만들어서 입으시니까. 저는 모든 걸 손바느질 하기 때문에 이 여섯 개는 할 수가 없었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여섯 개의 아주 편안하고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방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요,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도 있다. 네,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두서 없이 끝을 맺을게요. 네, 오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. 저는 사실 정말 집안에 뭐 하나하나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. 아, 제가 만약에 지금 한 35세면 모든 것을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면서 살림에 더 재미를 붙일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좀 바쁘기도 했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작은 공간이라도 쾌적하게 정리하시면 이제 곧 또 새해가 다가오잖아요.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12월 마무리도 하시고 또 새해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